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자, 팀원데 양보로 받아가지고 올라왔어요. 왜 쌍놈의 서폿이 계속 걸리는지 탑정글을 골랐는데 어제도 한번 걸렸고. 진짜 거지같은 큐 시스템. 자, 어? 뭐야? 탑 에코가 아니라 트롤 에코였잖아. 자, 빨리 밀어서 꼬라박아야 됩니다, 이거. 자, 일단 빨리 꼬라박아요. 보니까 하나 지금 주워 먹어서 첫 웨이브로 2레벨을 봐 찍으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테를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빨리 테를 한번 쓰면 돼. 템 나올 때쯤에. 자, 미리 빨리 하나 박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 정글도 빨리 올 수 있으므로. 자, 그리고 에코가 이제 도란링을 들고 싸우는 게 생각보다 3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초반부터 들어오고, 제가 지금 다 성장론이기 때문에 초반에 뭐 무리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무리해서 싸우려고 안 하고요. 자, W 찍고 맞짱만 생각하면 항상 이 두 개인데, 3레벨 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아무무도 지금 랭가랑 싸우는 중이에요. 자, 제가 지금 도와주러 가는데 너무 멀리 갔는데 랭가. 자, 그냥 이거 가야 돼, 빨리. 자, 자, 여러분, 텔도 없는 에코기 때문에 이제 여기 못 오죠. 자, 랩차이 벌어지죠. 또 킬 먹으러 우리 미드가 지금 가서 잘하면 이 킬을 먹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자, 안 중요해요. 제가 이 킬을 먹으면 먹는 거고, 나는 일단 이거 빨리 꼬라박아야 돼. 저건 저거고 나는 나야. 자, 근데 갈리 잘했고, 갈리 지금 2킬 먹었어, 2킬. 자, 그리고 갈리도 안 죽었어. 우리 편 누가 죽었지, 근데? 인데스. 아, 갈리 죽었네. 뭐야, 언제 죽었어? 지금 살았는데? 언제 죽은 거야, 이거? 내가 우리 편 너무 신경 안 쓰나? 언제 죽었지, 이제? 자, 이거 같이 밀고 집에 한번 갔다 옵시다. 무난하게 가고 싶으면 신발이라도 에르메스를 하나 신고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CC기를 많고 빨리 풀리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아니면 뭐 벤시를 올린다든지. 자, 왜 제가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권하는데 나는 딴 템 가는 이유가, 난 자신 있으니까. 난 그냥 자신 있으니까 이따위로 가는 건데. 아니, 아직까지 팀5를 시작하거나, 아니 난 아직 롤을 많이 안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템트리를 가세요. 알겠지? 근데 아, 내가 실력이 올라가지고 팀5를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템트리를 나 따라가. 그래도 돼요. 하지만 그전에는 알아서 몸을 사리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이거 빨리 그냥 밀고 저 씨 저거 와드 치우러 가요 그냥.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제가 템이 밀리니까 뻘짓을 못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전쟁감으로 슬슬 팹니다. 어떻게 패냐, 때려서 이속을 올리고 최대한 때려요.
전쟁강이 지금 그 0.75초 이속을 올려주는 게 이래 좋아. 내가 언제 쟤를 때려야 되겠다라는 타이밍을 잡고, 자, 이제 가요 또. 탱! 이속업! 이러면, 이게 상대가 당연히 팀호 이속을 보고 있거든. 갑자기 이속이 올라가니까 도망을 못 가고 한두 대씩 맞아. 톡톡 이렇게.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팀호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깝치는 순간 터져요. 요런 거 미리 하나 깔아두고 오는 애들 맞으라고. 자, 알다시피 쟤는 궁으로 한 타이밍 봅니다. 무리해서 뭐 할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못 잡아. 자, 텔로 올 수도 있고 궁으로 올 수도 있는데 궁으로 오는 시간은 지났고 텔이죠. 이제 텔만 봅시다. 자, 아무것도 지금 6맵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서 할 수 있는 애는 한계가 좀 있어요. 자, 한 요정도만 갑시다. 안 들어오네. 자, 만화가 없으니까 집에 한번 갖다 놓아야 되는데. 갔다 옵시다. 자, 갔다 오는데 얘가 이제 밀 수도 있긴 한데 금방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템은 흡혈에다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 만화 좀 채우고 발사. 자, 보면은 밀기는 밀 것 같은데 꼬라박지는 못할까. 한 여기쯤에서 프리징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끝장을 봅니다. 지금 악령의 두 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얘가 딜이 센 건 아니야. 폭딜이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폭딜 나와봐야 10번에. 자, 그리고 이제 성장 마저가 11쯤 됐습니다. 보통 6렙 7렙쯤 되면은 성장 마저가 고정 마저 따라잡아요. 자, 고정 마저 효율 나왔다 지금 레벨이면. 그리고 상대도 딜템도 아니다 그러면은 절대 순삭이 안 납니다. 제가 자, 그 계산 하에 이제 딜 교환을 할 겁니다. 아, 이 핑은 찍어주셨는데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지금 나한테 밀려가지고 안 싸워주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편이 한번 죽었고. 자, 패봅시다 이제. 자, 요정도만 팬 이유는 투표라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자, 자, 최소한 평타로 적는 거는 좀 방해를 해주고이. 와봐. 왓? 왓? 자, 일단 가와주고. 자, CS는 일단은 계속 두 배 차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30개가 40개가 되고 차이가 점점 벌어져야 돼. 그냥 한 30개 차이 유지하면 안 돼. 점점 두 배 차이라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하면은 차이는 벌어지는 거니까 한 두 배 계속 유지하면 딱 좋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웬만하면 한 번에 템을 좀 사옵시다. 자, 일단은 로밍 한번 뺏고. 아직은 모르니까 또 한번 버틸 준비하고. 자, 상대가 빡쳐, 상대가 실수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티모가 잡아먹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원래 6맵 전에 상대가 막 미친듯이 비벼주지 않으면은 킬각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억지로 그 킬각을 만들 필요는 없어. 억지로 킬 먹으려다 보통 죽는 거예요. 자, 톡톡 칠 거예요, 계속. 얘는 지금 나랑 지금 싸우려고 계속 각보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난 여기다. 자, 아래쪽으로 빠져가지고 일단은 무난하게 한번 패고. 자, 이제 피웨이브만 먹으면 다음 웨이브까지 먹어야 되나? 오케이, 됐다. 자, 될 거야 아마. 자, 이거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 진짜 끝나요. 미안해 불타나. 자, 난 근데 이걸 꼭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거 저러고 계속 있으면 못 잡을 것 같아서. 자, 그냥 갑니다. 자, 잡고 두 명 죽었고. 마나 없는 티모가 가봐야 방금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물론 도와주면 조금 더 낫겠지만.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자, 탑에서 깡패지 좀 해볼까? 끝. 자, 일단 1킬.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왜 지금부터 시작이냐. 총검을 40초마다 한 번씩 딜 교환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무식하게 지금부터 압박이 가능합니다. 개무식하게. 총검 완성 전에는 들어오는 놈을 잡아먹고 총검 완성되면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조진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문 열고 따고 들어가서 죽이면 돼. 자, 이제 한번 조져볼까? 자, 보자. 아니, 바로 살아나셨네. 믿음 이하예요, 조심. 와드 깔라갔다가 안 파진 게 혹시나 있으면 싸우니까. 자, 지금부터는 타워에 맞으면서 싸워도 됩니다. 흡혈이 어디 가냐? 어딜 그냥 가. 자, 이 친구도 노점멸이고. 자, 타워 한두 대 막아도 상관이 없어요. 채우면 그만이야. 비우면 채우면 되지 않느냐? 아, 불교의 명언. 비우거라 채워질 것이다. 비우거라. 자, 계속 압박을 해서 타워 끼는 한두 대씩 계속 때립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미드가 오든 정글이 오든 탑에 와요. 지금부터는 이제 싸워줍니다. 자, 아이고, CS가 먹기 어렵다, 그자. 아이고, CS가 먹기 어렵다, 그지야. 자, 지금 랭가가 가정을 가 있는 상태인데, 그냥 밀어서, 라이브 비슷하게 한번. 왜 그런 거지? 뭐 오나? 못 올 텐데? 자, 랭가 오는 거 제가 보고 지금 이직거리 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자, 깐깐하네. 그래도 뭐 죽어야지. 똥탱커! 지금 똥탱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다가 저 궁극기로 랭가까지 탱 비스무리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이번 판에 한타는 아주 아주 쉬울 겁니다. 안 그래도 전쟁강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이동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유틸성을 확보했는데 앞에 탱커까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밀렸네. 그러면 뭐 이거 빨리 깰 필요 없죠. 이미 밀렸으면. 항상 각이 보이면 잡는 거고 안 보이면 그냥 뭐 견제하는 거고 억지로 킬 먹을라 할 필요 없어요. 자, 정글 쪽에서 싸움이 났네. 아이씨, 이 친구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당당하다. 그지? 오 씨발, 맞다, 버섯 터졌지. 핫핫핫핫핫핫핫 망했다. 아, 이거는 괜찮아.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 하는 거지 뭐. 자, 뻥뻥.
자, 그리고 집에 가도 기분 좋게 죽을 수가 있다. 지금부터 루난 시작. 어? 아이씨. 한번 단단하셔도. 조금. 물이 아닐까? 물이죠. 쟤 뭐 한 명씩 잘라먹고 이거 안 돼. 갈리어가지고 그런 갈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스킬이 더럽게 안 맞아. 자, 와드 정리 이걸로 하고. 자, 이제 루난이 나왔기 때문에. 자, 보면은 탑으로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바텀도 지금 CS 약간 프리하게 먹고 타워까지 먹어가지고 바텀도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죠. 보면 영영이긴 한데, 이쪽에서 오히려 바텀, 이거 먼저 깨버렸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바텀 라인도 조금 컸고, 그런 상황을 이제 계속 벌어주는 거예요. 티모가 루난 들고 운영을 하는 건 내가 운영해서 깨겠다도 있는데, 거기에서 상대가 오면, 어그로를 먹어서 우리 편이 클 수 있는, 프리하게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티모가 이제 죽으려면 몇 명이 와야 되잖아. 그 몇 명이 오는 것 자체가 상대가 한 3명, 4명이 와서 1킬 먹는 것보다 나머지 3명, 4명이 파밍하는 게 더 이득이야. 글로벌 골드로 보나 뭘 보나. 그런 식으로 죽어주면은 계속 이득이에요. 죽어도 이득인 거야. 3명, 4명 오게 만들어서 죽으면. 자, 그래서 루난이 나오고 나면은 티모가 아주 기분이 참 좋다 라는 거. 자,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한타는 우리 편이 살짝 최대한 다 박아요. 반피는 일단 만들어서 보냈다. 근데 뭐 안 가도 다 죽었네? 자, 안 가도 어차피 죽은 각이었죠, 저 각이면. 자, 타워피 반피 정도만 깐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금방 와, 애들. 올 때까지만. 이래놓으면 원래는 상대가 뭐합니까? 어, 킬 먹었으니까 우리 편 정글도 먹고 뭐 드래곤도 챙겨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와, 여기로. 그러면 뭐예요? 추가 이득이 없으니까 좀 그 차이가 벌어져도 좀 덜 벌어져요. 자, 집에 가서 하고. 역시 운영은 쿨감과 만화지 중요합니다. 자, 정수약탈자 트리를 지금부터 탑니다. 지금 탑라이너끼리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제 계속 이렇게 탑에 오게만 만들면 돼. 계속 오잖아. 얘도 지금 탑 부근에 있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한타는 졌는데 우리 편이 잘 커. 자, 지금 아무무가 안 보이는데 아무무랑 둘이 오면은 조금 내가 전멸이 없어서 조금 그렇거든. 제 무빙을 봐도 장담을 못하게. 오케이, 아무무 빠졌다. 어, 버섯이야 거기. 자, 피만 까고. 자, 아직 미드 쪽에 애들 많이 모여있어요. 자, 2차 타워까지 노립시다. 우리가 지금 밀리긴 밀렸어도 2차는 안 밀렸어요. 자, 셋. 셋. 넷이 아니야. 넷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 오케이, 넷. 확인. 자, 미니맵에서 넷 확인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한두 대 맞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들어올 때 밟고 들어오라고. 자, 돌진기가 빠졌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겠죠? 쌍놈이 정말 쓰네. 자, 이번에도 자 2대2 교환인데. 근데 자 2대2 교환이면 나쁠 거 없어요. 타워 하나 더 깼어 우리가.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죽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비슷하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쟤들은 킬 먹고 팀한테 한번 와서 시간 한번 버려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킬을 비슷하게 먹어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득 보고 있는 거예요. 킬 차이는 하나가 더 많으면 뭐해. 레벨 보면 우리가 훨씬 유리할 건데. 11, 12, 11, 10.
12, 12, 12, 10. 똑같네? 예, 네, 똑같아요. 이게 어디야? 1킬 주고 있는데. 그지? 미안해. 나 너랑 싸울 생각이 없어. 오케이. 혹시 레드 있나? 없죠. 자, 우스텐 지금 조끼다가 죽었고. 자, 합류를 할 필요는 없긴 한데, 혹시나 바론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갑니다. 근데 지금 레드라, 저게, 우리라, 화염이라서 아마, 안 올 거예요. 애들 저거 먹으러 가지. 화염 춤으로 가지. 설마 팀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팀워를 노리고 써? 자, 반피만. 좀 더. 이 정도만. 까주고. 핑을 찍었는데, 끝났지 뭐. 자, 이거는. 슬로우 걸고. 오메. 전환해. 아이씨. 자. 아이고, 안 된다, 이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또 이득 봤죠? 탑으로 오는데 절대 1대1이 안 되니까, 탑에서 지금 중요한 스킬들도 빠지고, 잘 큰 놈들이 빠지잖아. 이러면은 이쪽에서 이득이 무조건 나. 자, 아무, 노공. 자,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고, 아이씨. 무슨 아이씨가. 오케이. 자, 똑같습니다. 반복이야, 이거 반복. 잘 큰 티모는 이거 반복만 해도 됩니다. 자, 거기다가 아무무가 지금 풀궁이 빠졌다라는 거는 뭐냐? 한타에서 아무무 풀궁을 뺀 거야. 아무무가 한타에 써야 돼. 풀궁을 나한테 썼어. 5분 동안 이제 풀궁 없음. 자, 그러면 이제 됐죠? 최소한 27분까지는 풀궁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우리 편이 한타를 심하게 질 리는 없어요. 저쪽 인신이가 뭐 그밖에 없는데. 왜 쟤는 또 올라와가지고 내 걸 먹지? 아이쉐. 아군이 당했어. 아이쉐. 가서 이제 불쌍한 친구들이나 좀 봐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렇게 전력을 다해서 던지고 있잖아. 그래서 합류를 하면 안 된다. 에이, 합류를 하면 손해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공소법을 한번 하고 애들이 오긴 올 거예요. 빨리 올 겁니다, 상당히. 근데 그냥 여기서 이래서 랭가가 저거라도 밀게. 오케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이게 밀어, 밀어, 밀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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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까. 괜찮아. 아 예. 전멸도 없으시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오 씨발! 와우! 뭐야 이거? 자, 탑에 지금 신나게 애들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애들은 내가 뭐 어쩔 수 있나? 전멸로 넘어온 건가 저거? 자, 일단 부르죠. 자, 당장 이거 완성 어 되네? 샹. 일단 밀고. 일단 여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가졌어야 되는 이유. 이것만 2등 먹으면 이걸 지금 때릴 수 있어. 장난쳐? 야, 장난쳐? 지금 감히? 티모님이 계신데 앞에서 재롱을 핀단 말이야. 티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면 이렇게 흔들리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하면 되냐? 바텀 운영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 깼으니까 바텀 운영 우리가 하고, 바텀 운영 할 테니 애들 오면 바로 흔드셈. 자, 이거 잡으러 오려면 최소 3명 혹은 아무무 포함 2명.
아무무 포함 2명이 오든가 3명이 오든가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운영을 해보면 됩니다. 그 시에서 이무라 필요 없다. 그깟 한 웨이브. 16레벨 부자인 스모는 눈도 안 준다. 믿음 밀다가 바론 가셈. 자, 드래곤도 지금 1분 40초 남았으면 당장 안 오거든요. 아무 분 왔네, 근데. 자, 근데 이 주변에 누가 있을지 모르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죽죠, 우리 팬들. 자, 일단은 빠져 죽어. 미드 가라, 미드. 미드 가라. 한국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어제부터 생각하고 있지만은, 금장쯤 되면 한국말을 더 못 알아듣더라. 놀랍게도 옛날보다 계급이 훨씬 많이 올라온 곳인데 말은 더 못 알아듣고 더 던진다. 그래, 여러분들 계급의 환상을 품지 마요. 올라가면 달라질 것 같지? 그런 거 없어. 환상 품지 마. 그거 가도 어차피 한국놈이야. 봐, 서렌치잖아. 지들이 던지고 지들이 서렌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 난 아주 빠른 이속을 가진 사람이야. 거의 버섯 없어, 어차피. 자, 또 3명 오죠. 3명이 싸우면 바로 보면 되지. 어차피 이거 하나 밀고 있고 하나 니들이 밀든가. 자, 저 까불면 죽이면 되는데. 미친! 아! 아, 이건 딜 계산 실수. 아, 저 떨어지기 전에 죽일 줄 알았는데. 아, 저기 먼저 떨어졌다. 아이씨. 아이씨. 딜 계산 미술을 내가 하다니, 이런. 자, 일단 내가 죽었는데, 뭐 죽어도 밀릴 건 없어요. 왜냐? 탑 역지기가 터져서. 밀릴 건 없어. 그리고 생각보다 너 세다. 자, 드래곤 먹읍시다. 자, 우리 다 죽어도 돼요. 100만 먹으면 이득이야. 야, 보여, 멍청아, 이제. 이거 100만 년 전 랭간 줄 아시나? 아, 정말 15개 아까운데, 씨. 100만 먹어가지고 먹어야 되나? 자, 일단은, 억제기, 지금 제가 억제기 밀어놓은 것 때문에, 못 나와요, 애들이 쉽게. 와, 지금, 이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죽을래? 아우, 너무 많은데, 이거? 자, 일단, 어그로. 아, 아깝다. 왜 가리가리 하냐? 일단, 여기서 누가 트롤 하고 있냐 봐야 되는데, 랭가 트롤. 뭐 야스오도 당연히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그냥 혼자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돼요. 어차피 이 게임은 5대5 게임이 아니라 9명의 똥을 치우는 게임이야, 혼자서. 자, 저걸로 시간 살짝 벌고 하나도 날리고. 자, 체크만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보면 분명 우리가 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킬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크으, 티모의 갓 운영. 갓 운영으로. 자, 상대는 계속 티모한테 왔다가. 잘 보면은 2차 타워도 미드밖에 못 밀었고. 자, 확실해요. 지금 우리 편 던지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가서만 하려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혼자서 반피만.
내가 빨리 가야 돼.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 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자, 탑 가가지고 깨고 옵시다. 일단 뭐 우리 편 죽는 거는 우리 편 이야기고 나랑 상관없고. 자, 이거 다 죽을 거예요, 이거. 아인이라서 일단 한 번은 가준다. 자, 혼자거든 이거. 근데 우리 나면 안 돼. 이상. 지금 일단 우리 편은 다 트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깔아주고, 깔아주고. 중요한 게 얘를 한번 끊어야 돼. 잡아요. 재고 빨리. 일단 우리 편 던져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쪽 애들 템이 너무 잘 나와서 당장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피까지 나와야 뭐 해요. 이 딜로는 안 돼. 근데 약한 건 아닌데. 피까지 나와야 뭐 할 수 있어. 자, 재워버리고 쳤다. 쳤는데 야수 렌가. 자, 다 포지션 개판이죠? 좋아야 돼 이거. 근데 네 친구가 너 안 도와준다? 아, 너 죽었어. 샹놈이? 죽을 거면 나한테 죽어. 그래. 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자, 또 우리 편은 미드에서 다 죽을 거야. 무시하자. 일단 블리츠한테 거리를 주는 거 자체가 아니 브론즈다 이거. 이쯤 되면은 포지션 잡는 건 이제 또 배워야지. 알아서 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순 없잖아. 자, 안 올 수 없어요. 나 쌍둥이 건들 수 있어 이제. 안 와? 안 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야지 그래. 그러니까 안 올 수 있냐. 자, 그리고 우리 편은 일단 저기까지 날아갔고, 자, 집에 일단 갑시다. 11대 3 어우 진짜 너무 무술모들이랑 게임에서 힘이 들긴 하다. 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일단 죽여야 돼. 한 번이라도 뽑고. 자, 일단 중요한 건 탱이고. 자, 여기까지 잡았고. 애들이 핑을 찍는데 43초 가지고 저거 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선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돼. 아,
항상 그렇지만은 롤은 가까이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우리 편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 존나 세서. 어차피 우리 편이랑 뭐 같이 할 생각 아무것도 없다. 안 해, 그런 거는. 그딴 생각 안 합니다. 혼자서 해야지. 뭐라고 같이 할 생각 오지마 이 새끼들아. 난 너희들이랑 어차피 게임하는 거 아니야. 롤은 자신과의 싸움이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알겠습니까 여러분. 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자기 수양 게임이야. 자기 수양 게임. 혼자서 하는 게임이라고. 거의 불교의 면벽 수행과 걸맞을 정도로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야. 자, 여기서 지랄하고 있으면은 함부로 어디 못 가요 얘들. 자, 우리 편 살아날 때까지는 여기서 지랄 좀 해주고.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위치가 여기라. 야, 조금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다, 근데. 자, 그리고 빠져야 돼요. 애들 다 있어요, 여기. 야, 저거 다 죽일 정도는 아니야. 자, 인피 끝. 자. 슈퍼 흡혈! 슈퍼 흡혈 머신. 드디어 됐다. 전쟁강 티모. 크리티컬 100%! 자, 바텀 계속 틀어야죠. 이거 아직 안 나오니까. 니가 먹을라 그러니? 3, 어이구야. 근데 더 안 가는 이유는 우리 편은 아무도 안 오고 옆에 있었는데 저쪽은 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만 때려야지. 가갑까지 들고 있네. 방어력은 없네. 자, 얘 또 트롤하러 가고. 합류하면 안 됩니다. 합류는 미친 짓이야. 왜냐하면 애초에 각을 아닌데, 각이 아닌데 각인 줄 알고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합류해서 같이 싸우면 같이 던지는 거지 캐리하는 게 아니에요. 뛰려봐 그래. 자,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자, 지금 우리 애들을 죽이긴 했어. 아냐? 설마? 그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그래봐. 뭔 힘을 주냐? 안 그래도 혼자 게임하는데 나한테. 나한테 뭐 바라지 마. 자, 아, 상대 다 깨졌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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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4인분밖에 못해서 졌네. 5인분을 했으면 이기는데. 일단은 둘이 보면 트롤이란 거를 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 아깝다.